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동면 삼산리라는 지역에 좀 나와 있고요. 요 지역은 양동에서도 좀 동양평화시에 가까운 지역입니다. 그래서 저기 뭐 쌍항리라든가, 예, 뭐 요쪽에 좀 단성리, 요쪽에 좀 가까운 지역이고요. 동양평화 IC를 이용하시면,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뭐 분당이나 저기 어디죠? 분당 성남 뭐 요쪽으로 서울로 진입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요. 한 시간 이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. 그래서 양평을 통과하지 않고, 이렇게 양평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로 바로 가시기에는 오히려 이 지역이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좀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. 좀더좀 편리하고 시골의 느낌도 좀 많이 나고 한뭐 그런 지역입니다. 제가 너무나 독특했었어요, 집이. 정말 무슨 저기 스머프 집 같아요. 스머프 집, 버섯 모양 집 같습니다. 예, 세상에 뭐 누가 이렇게 집을 짓나 싶을 정도로 그냥 특이해서 너무나 독특하고 개성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 한번 좀 촬영을 좀 나왔습니다.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인데, 은근히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마을 도로라 좀 좁은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구간이 길진 않습니다. 길진 않고요. 쭉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, 예, 오수관로가 이렇게 바로 조인이 돼 있어요. 연결이 돼 있고요. 일로 오시면 여기 지금 국어부지, 네, 국어부지가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작은 교각을 지나가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내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자, 예사님께서는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내 마당에다 좀 주차를 하고 계시고, 가는 길에는 이렇게 벽돌로 쌓 이렇게 차량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벽돌로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어요. 전반적으로 조경이나 이런 것도 잘돼 있는 편이고요. 실거주를 워낙에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좀잘돼 있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, 예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에요. 아, 굉장히 독특하죠? 굉장히 독특합니다. 어디 뭐 카페나 펜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주택이고요.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굉장히 좀잘 하셨기 때문에, 예, 크게 뭐 제가 먼저 둘러봤지만 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이제 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, 예, 그런 스타일의 집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 앞에는 좀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보호수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, 요 나무가 밤나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밤을 또 이렇게, 예, 무상으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여기 소유자분은 차량을 이쪽에 주차를 하셨네요. 이쪽에 주차를 하셨는데, 이쪽 우측에, 예, 주택의 뒷부분 야산이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만 해도 약한뭐 200평 가량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, 사용하시는데 뭐 전혀 뭐 어떤 뭐 제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하세요. 큰 문제 없으니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주변에 제가 뒤편에도 보면은 뭐 드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단도 좀 조성을 해놓고 해서 국유지도 추가적으로 열심히만 저기 뭐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어 놓으셨죠?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물도 좀 흐르는 것 같고요. 제가 국어부지니까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흐를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. 확실히 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독립적인 입지라 시원합니다. 시원하고 누구 간섭받지 않고, 예, 네. 그런 입지를 좀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딱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 마당 되겠죠. 메인 마당도 보시면 일단 조경수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소나무나 뭐 단풍, 예, 할거 없이 굉장히 좀 고가의 나무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, 조경수 관리 잘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런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출이 좀잘돼 있는 편이고요. 이쪽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각관으로 해가지고, 예, 이렇게 뭐쉴수 있는 공간을 좀, 정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, 자, 여기 텃밭도 있고요. 예, 땅 모양이 부정형으로 좀 독특합니다. 꼴랑지 있는 땅 모양인데,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지금 여기 야외 수도가 있죠? 어디냐, 땅이 저 밑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그 창고도 다내 땅이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일부, 자, 이렇게 요 정도 오른쪽이 다 국유지입니다. 이쪽이 요렇게 국유지예요. 밑에 지금 텃밭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한
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우측이다, 국유지다. 그래서 쭉 오면, 자, 이쪽도 주택 있는 부분, 여기도, 자, 요 정도. 건물을 포함해서, 내부에 이제 확장된, 이거는 이제 확장을 하신 부분이세요.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데, 이쪽 부분. 싹 다, 예, 이쪽 다 이렇게. 국유지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저 밑에까지는 제가 따로 내려가진 않을게요. 굉장히 넓은 텃밭 사용하고 있다. 저 밑에 창고도 내 거다. 저 농기구 창고겠죠? 그리고 요 뒤쪽은 다 구그림입니다. 구그림. 예, 구그림이라서 뭐 이것저것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만 크게 뭐가 하자가 있다거나 어떤 재해가 있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고 여기도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이렇게 보시면 네, 올라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고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두릅이 굉장히 많네요. 두릅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올해 두릅 아주 그냥 저기 맛있게 여기 엄나무인가요? 엄나무도 있고 두릅을 굉장히 많이 좀 따서 드셨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각종 뭐 산나물이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. 예, 그리고 오시는 분은 뭐 도라지 씨를 좀 뿌려놔줘도 되고 예,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. 자, 주택의 뒷부분에 아궁이가 이렇게 하나 보입니다. 요거는 이제 주택 내부의 방 하나가 구들방이에요. 예, 일반 구들방, 아, 일반 그 온수보일러가 아니라 예, 구들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찜질방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주택의 뒷부분까지 한 바퀴 쭉 돌아서 전체적인 외관 모습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. 이제 건물의 외관 한번 좀 볼게요.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축물 외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. 일단은 흙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황토 흙집에 어떤 중목 구조로 좀 틀을 잡으신 것 같고 골조 같은 거는 중목 구조고요. 옛날 한옥 방식도 약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지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저기 아마 슬라브로 들어갈 거예요. 슬라브 지붕인데 저기에 메쉬나 철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바른 그리고 칼라를 입힌 그런 방식으로 건축을 했을 겁니다. 아마 그렇게 좀 제가 알고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. 그럼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연통도 빠져 있고 일단은 원형에 굉장히 독특한 예, 돈 주고 이렇게 지으라도 안 짓죠 요즘에는. 이거는 정말 이거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좀 보셔도 될 만큼 예, 너무 예쁜 예, 그런 집이고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그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예, 그런 좀 공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봤고요. 바로 내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관문 대문 현관문이죠. 현관문 앞에도 이렇게 처마 자체도 이렇게 자 통나무로 그냥 예쁘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좀 해 놓으셨고 요런 문 하나하나도 다 보시면 정말 원목으로 나무 소재로 굉장히 좀 앤틱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. 들어오시면 전실이 있고 우측에 신발장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중문도 이렇게 굉장히 좀 두툼하게 일반 얇은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네요. 들어오시면 정면에 주방 좌측에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면적이 넓게 예,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천장 같은 경우도 자 나무로 이렇게 다 통나무로 해가지고 석갈에 예, 대들보 기둥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통나무 구조로 옛날 그 중목 구조죠. 중목 구조 예, 중목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대들보와 보 형식으로 되어 있다. 라멘 구조라고도 하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당에 지금 픽스창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양쪽에 문으로 이렇게 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벽난로입니다. 벽난로. 뺏지가도 이렇게 다 황토 흙으로 만드는 모습. 연통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벽면도 보시면 다 통나무 이렇게 다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집 짱짱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. 딱 들어오니까 확실히 흙집이라 굉장히 시원하네요. 지금 에어컨도 안 틀어도 굉장히 시원해요. 요쪽이 이제 방. 예, 방. 이렇게. 약간 부채꼴 모양이죠. 집 자체가 전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채꼴 모양의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방. 이렇게 되어 있고. 또 여기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.
여기가 이제, 예, 간이 창고예요. 간이 창고. 주방 창고. 이렇게 보시면, 예. 잡동사니들 여기다 다 쑤셔 박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주방 뒤편으로 해서, 아까 제가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 공간은 이제 다 확장을 하신 분입니다.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고, 국유지를 좀 점용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쪽에 텃밭 야외 수도가로도 출입하는 문이 별도로 빠져 있고, 자, 여기도 뭐 에어컨 다 돼 있고, 세탁기, 건조기 뭐 다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또 살짝 특이한데,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에요. 기름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, 보일러실인데, 여기가 진짜 저온 창고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. 굉장히 시원해요. 이게 원래 건축물의 벽체였던 부분, 이제 추가로 확장된 부분인데, 뭐 천장에 누수된 부분 이런 것도 전혀 없고, 예. 여기는 약간 저온 창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굉장히 선선합니다. 음식물 보관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재밌는 공간이 이렇게 좀 넓은 면적이 좀 확장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 이 좌측에 주방, 좌측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부채꼴 모양입니다. 방들은 다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, 그다음이 이쪽에 예. 욕실인데 계단 및 어떤 공간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공간을 이렇게 욕실로 좀 꾸며 놓으셨고, 욕실 사이즈는 넓은 편이에요. 샤워하거나 뭐 하시기 전혀 불편함 없이 현대식으로 돼 있는 욕실,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 다음에 우측에 또 방, 네, 총 방이 3개나 되죠. 요 방이 이제 안방 같습니다. 안방이고 침대를 또 무려 좀 무지하게 큰 걸 갖다 놓으셔가지고, 예. 요 방도 부채꼴 모양이고, 방 안에 진짜 코딱지만한 변기가 이렇게 코딱지 샤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하여튼 코딱지만한 내 안에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이거 구성 요소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진짜 뭐디 만화에 나오는 그런 파파 스머프 집 같아요. 스머프 집 여러분 아시죠? 스머프. 네, 파파 스머프 집 같습니다. 자 이렇게 1층은 전체적으로 원형이기 때문에 좀 방 모양이 좀 가구 배치나 이런 게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죠? 방 3개,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안방에 또 화장실 하나, 그 다음에 주방의 뒷부분, 지금 좀 확장된 부분,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,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, 뭐 창고 이런 공간까지 굉장히 실거주하시기에는, 딱 두 분 거주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두세 명 정도는 충분히 거주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재미있는 또 다락 공간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런 계단 하나하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. 와, 원목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, 말이 다락이지, 어우,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붙박이 장도,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. 지금, 예, 뽁뽁이가 아직도 안 됐네요. 여기 뽁뽁이가 되어 있는데, 여기가 또, 보면 테라스 같죠, 테라스. 열어볼게요. 자, 어우, 테라스. 여기서 보면, 아 너무 좋네요. 진짜 너무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너무 좋아요. 여기도 뭐 방송사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재밌는 집입니다. 자 이렇게 다락까지 한번 쭉 다 보셨습니다.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동면 삼가리에 소재하는 개성 만점이잖아요. 너무 독특한 그런 집이었고요. 내 땅이 260평이 넘고 국유지까지 약 한 400평, 400여 평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예, 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렇게 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예, 강추 드리고 싶긴 합니다. 개인적으로 뭐 오셔가지고 잔디라든가 조금 뭐 조경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만 손 보면 굉장히 멋진 나만의 세컨하우스 혹은 놀이터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고요. 일단 국유림이 뒤에 바로 붙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조금 걱정했던 건 좀 벌레가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구기름이 바로 붙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 흙집이라 내부가 굉장히 시원하긴 합니다.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시원해요. 예, 일단 그런 부분 주차 여유롭고 뭐 이런 부분 오수관로 연결돼 있고 야 너무 좋네요. 예,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뭐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